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API를 이용해서 이 블로그의 어떤 맛집들을 검색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디벨로퍼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나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어플리케이션 등록이라고 해서 API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API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할수 있냐, 바로 사용 API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그인 정보 할때 네이버 로그인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단축 URL을 만드는 그런 그 어떤 라이벌이를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있는 뭐 정보들 같은 경우나 이제 검색 기능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할 그런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아무튼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음성이나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각각의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양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가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 나는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API들의 어떤 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보통 이제 검색 아니면 이제 뭐 단축 URL, 그다음에 이제 뭐 카페 정보들,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필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추가 같은 경우에도 뭐 PC 앱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모바일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서 아무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저와 같이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고요. 요것을 클릭하면은 이제 아이디 값과 키 값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들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하시면은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API 명세서나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서비스 API 정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사례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을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블로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정보들의 API에 대한 뭐 이용하는 방법들도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 레퍼런스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치해서 블로그 JSON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XML 형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우리가 전달하는 값들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맛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될 건데, 그 맛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쿼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만큼 표현을 할 것이냐. 기본값이 10개, 그다음 최대치 100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CRL 방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요청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등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변환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이미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이제 스크립트 값이 아까 네이버 등록한 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env 파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API URL 주소 같은 경우에도 blog.json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맛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정보 중에서 이제 맛집이라고 우선순위가 되겠죠. 검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블로그에서 정보들이 나온 우선순위들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헤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이드에 나온 것처럼 Xdeveloper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Xdeveloper 클라이언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 주셔야만이 API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값들을 이제 받아오셔야겠죠? 리스폰스 값은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져올 겁니다. 요거는 많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 또 다른 API 정보들을 가져온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리스퀘스트 URL, GET, 그 다음에 URL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헤더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헤더라고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파라미터 정보 같은 경우는 쿼리라고 하는 값들이 있죠. 그래서 키값 형태로 쿼리라고 우리가 검색했던 맛집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어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라고 해서 뭐 20개, 100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0개를 우선 좀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if response 값들에 대한 status 코드, 보통 이렇게 애 처리를 해주신 것이 좋겠죠. 그래서 200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면은 데이터는 그 다음에 이제 response 값을 JSON 파일 형태로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한번 프린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를 하시면은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겠죠. 보통 이제 타이틀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정보들, 그 다음에 요약 정보들,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로그 네임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블로그 네임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JSON 파일 형태들을 가져오는 거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if 아이템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지금 최고 위쪽에 있는 정보들, 요런 것들을 이제 아이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items라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가 아니고 포구문이죠. 포구문. 자, 그 다음에 이제 포 아이템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if 스트링을 이용해서요. 제목은 저희가 위에서 가져왔던 아이템 정보에서 타이틀 정보를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돼요.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이제 타이틀 정보들만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정보들 좀 가져와야겠죠? 프린트, 그 다음에 F 스트링을 이용해서 저 링크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링크 정보들도 여기에서 링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자,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링크 정보들까지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디스크리션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자, 이제 정보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요 정보죠. 요 정보들을 또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요약 정보죠. 자, 그래서 요약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올 겁니다. 자, 요약 정보까지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목, 링크, 요약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가져오시고 난 뒤에 요것들을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한국어들, 뭐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가져와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검색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들이 어떤 형태인가를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 얘를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별도의 다른 유형으로 저장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API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의 그 숏 URL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단축 URL을 어떻게 이제 생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